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EBS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교재입니다. 수능 특강이고요. 27강 심리편의 첫 번째 문제는 어휘추론이에요. 어휘추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 선택지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선택지들이 반대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그 뒷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3번에 스피드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읽고 풀지 말고 과연 이 뒤에 있는 문장에 대해 for 문장이 이 스피드란 단어와 관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보수적인 자세로 읽어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 그리고 또 리더의 자격에 대한 글인데 기본으로 여러 가지의 속담들이 존재하거든요. 속담을 좀 한번 표시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속담 중에 여기 있죠. Comes by foot and leaves by horse. Confidence부터 출발하는 이 문장인데요. 이 Confidence, 즉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 혹은 그 믿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comes by foot, 발로 오고 leaves by horse, 말을 타고 떠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오지만 그러니까 생기는 거는 신뢰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나 자신감 같은 거는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라지는 데 말 타고 도망가는 거니까 정말 빠르게 사라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만들긴 어렵지만 부서지는 데는 쉽다라는 맥락의 첫 번째 속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와 있는 속담이 walk the talk이 있습니다. walk the talk을 직역하면 토크를 걷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alk가 자동사로 그냥 걷는 것도 있지만 walk the dog 그러면 개를 걷게 하는 거니까 산책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맥락에서는 토크를 걷게 한다는 거는 말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기다라고 의역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sage on the stage는 요걸 앞에 있는 walk the talk처럼 글자에 토크토크 그 다음에 sage 이런 식으로 가군을 맞춰준 거죠. sage가 명사로 현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stage는 명사로 무대죠. 그러니까 무대 위의 현자는 밖에선 현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 정말 중요한 때에만 똑똑한 척을 하고 나와서는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sage on stag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여러 가지 속담이나 어떤 관용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글을 읽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줄부터 갑니다. For leaders, 리더들에게 eternal on the spotlight, the most important gradient for great gaining confidence is to live up to expectation이다. 리더에게 영원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리더들은요, 가장 중요한 추종자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란 결국 live up to 어떤 것으로 향해서 사는 겁니다. expectation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죠. 특히나 the expectations they have created themselves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러한 기대치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they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they는 앞에 있는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종자들 스스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자기가 만든 기대치 혹은 저 리더가 보여주는 앞으로의 기대와 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역해보면 예를 들어 정치인이 나는 어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갑자기 낙하산으로 뽑아갖고 안 찼다. 그럼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대통령이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노력하겠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 안 되면 한마디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지지자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리더가 만든 기대치라고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create, 만들었다는 것이 전체 맥락상 틀리지 않았고 뒷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들은 need to do what they promise and practice. 병렬 구조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로 practice와 do는 뒤에 공통적으로 what이라고 하는 절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이 practice와 do를 같이 걸리게 되는 거죠. 리더들은 자기들 약속했던 걸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what they preach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practice 실행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딴짓한다. 바로 이 사람은 지지율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의 흠집 이런 거 막 찾잖아요. 그쵸? 미리 검증하고. 근데 그거가 막 논쟁이 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를 꺾으려고 공략을 하는 것이죠. Followers, 추종자들은 are very sympathetic. Sympathetic이라고 하는 건 sim과 path인데 단어를 한번 크게 봐요. Sympathy. 딱 보면 sim이 같다. same 하다는 거야. sam-sam-y. Path이기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한다라고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요. 어디에? 리더에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해하는 리더들은 뒤에 who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Who seem to go back their word. 그래서 go back. 자신의 말로 돌아온다. 의역해서 얘를 자기가 했던 말을 돌아온다라기보다는 그리고 don't take their own medicine. 자기의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거로 봤을 때 여긴 돌아온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종자들은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다 독재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죠. 독재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안 뽑히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근데 좋은 쪽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런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sympathetic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그렇게 공감해주지 않잖아요. 아유 그렇지 자기 자식도 좀 챙겨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오히려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sympathetic이라고 하는 공감한다라기보다는 unsympathetic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떤 리더에게 자기의 말을 번복하고 자신의 약을 먹지 않는 즉 의역하면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들은 우리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설지에 보면 sympathetic 대신에 sensitive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sympathetic의 반대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민감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추종자들은 자꾸 말을 바꾸는 리더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맥락이면 맞겠어요. 하지만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상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서 이해해준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unsympathetic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로 바꾸시고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sensitive라거나 다른 형용사로 쓰면 그 단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에서 in many language 출발. 많은 언어에서 the saying is saying이라고 하는 것은 is confident 대절이라는 saying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속담이라는 단어니까요. 속담은 confidence 즉 자신감이나 신뢰도란 발로 오는 거고 천천히 오고 떠날 때는 말 타고 떠난다. 그래서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만 쉽게 사라진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which goes to show that 대절을 보여주는 것인데 the speed at which confidence can crumble 신뢰나 자신감이 허물어지거나 바스러지는 속도가 has been known to humanity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 인간에게 인류에게 알려져 있었음을 훨씬 더 보여주는 예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언어에서 신뢰는 쌓기 힘들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곳곳에 있는 걸 보면 우리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아 그 속성 신뢰의 속성 그리고 리더를 잘 못 믿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결국 리더는 그러다 보니까 need to safeguard the faith 대절이라고 하는 신뢰를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Prepared them.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모아서 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해석되는 거니까 in accordance with 이 칠판 보시면요 in accordance with 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according to 라는 전치사가 붙는 경우에 뜻이 뭐뭐를 따라서 뭐뭐에 따라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통적인 단어인 code를 한번 살펴보면요 c-o-r-d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줄이에요 줄 그 코드 뽑아 이런 거 있죠 코드 전기선이 코드입니다. 그리고 기타 치는 그 기타 코드도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줄이니까 어떤 줄을 따라가는 거죠. In accordance with
마찬가지로 according to 마찬가지로 줄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그들 자신이 만들어왔던 자기 자신이 키워온 기대치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라고 돼 있는 거니까 in accordance with according to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빠른 해석을 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잘 적어 놓으셨으면 다시 돌아오시면요 지칭하는 바를 또한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리더가 바로 이 그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 그래서 처음부터 이 그들이 누군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을 쭉쭉 연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가 세워놓은 기대치에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신뢰를 지켜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나왔죠. Need to walk the talk. 서두에 말했듯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 거죠. Instead of being the sage on stage. 무대 위에 있는 현자가 되기보다는 무대 위에서 똑똑한 척하고 뭐 올바른 말만 하다가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walk the talk. 의역해서 실행하는 사람 실제로 행동해주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sage on stage는 All the wise words, but exhibit few of the wise deeds. 병렬 구조로 but을 중심으로 exhibit has가 연결되는 거죠. 모든 똑똑한 말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현명한 행동에 few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소수의 것들만 exhibit 보여주는 그런 sage on stage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맥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으로 문제 풀었고요. 속담이 많기 때문에 빈칸 추론 그리고 또 내신에서도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유형 그리고 어휘를 어법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은 유형입니다. 게다가 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저는 이거를 다 똑같이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리더 스스로가 만든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맥락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글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하나만 더 갈게요. 중간에 나와 있는 맨 아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faith란 단어 다음에 나와 있는 that이 있습니다. 저 that은 앞에 있는 faith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 신뢰란 단어이기 때문에 저것이 마치 동격의 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민트로 치열했죠. 왜냐하면 hav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저 that을 which로 바꿀 수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쫙 보면 거의 확실하게 본 것 같아요. 자, 진정한 리더, 자기의 말을 지켜라.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이 강의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약속하셨죠? 네, 저한테 약속 안 했어도 스스로 하셨잖아요? 절대 배반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27강 첫 번째 어휘 추론이었습니다.